자, 지금부터는 참나물을 요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나물을 무쳐서, 데쳐서 무치는 것이 있고, 겉절이가 있는데, 오늘은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 간장, 진간장 좋고. 양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양념장. 진간장. 저는 멸치젓. 멸치젓. 설탕. 설탕. 지금 참고로 한 250명분을 하는 거니까 양이 꽤 많은 거예요. 소금. 물론 이것만 먹는 건 아니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정도 준다 이거지. 고춧가루, 마늘 다진 거, 대파 다진 거, 그리고 언제나 아이가 싶어 하던 거 요리 장갑, 요리용 장갑 끼고 항상껏 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나물 아침에 맛있어서 다듬어 놨던 거. 이제 약 한 4-5cm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무 길면 먹기 좋잖아요.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양념을 넣어가면서 해야지. 왜냐면 한꺼번에 다 묻히려면 힘들으니까. 또 숨이 죽어버리고, 무침이 이렇게 진리해진다고 할까. 그냥 살살살살 손으로 이렇게 털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참나물의 향이 좋기 때문에 그 향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나물에 참기름을 넣으면 나물에 혹시 있을 독성도 제거하고 맛을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감칠맛을 내지. 참깨. 약간 으깬 참깨. 그래야 그것이 향이 들어가고 맛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 일단 묻힌 거고 이렇게 양이 또 묻힐 게 엄청 많이 있지, 그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나물을 이렇게 생으로 겉절이식으로 묻히는 것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묻히는 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데쳐서 하는 참나물 묻힌 레시피입니다. 참고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시면 되지. 참나물 무침 재료는 거의 비슷하고 양념장도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무치는 거에서 데쳐서 무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데쳐서 물기를 얼마나 제거냐에 따라서 질기고 안 질기고 합니다. 너무 물기를 꽉 짜버리면 참나물이 질기고 맛이 없어요. 향도 다 날아가고. 이게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